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축산농가마다 백신 접종과 방역을 하느라 분주합니다. 하지만 소위사 한 명이 소 만 마리를 접종하는 상황인데요. 다른 업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무안군 소속의 수의사인 고승용 씨.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고 씨는 만 마리가 넘는 소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. 농가가 직접 접종을 하는 돼지와는 달리 소규모 농가가 많은 소는 수의사가 직접 나서 개체별 접종을 하다 보니 일반 진료 등 나머지 업무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접어놓고 지금 백신 하는데 투입돼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죠. 전남의 수의사는 시군별 평균 3명꼴. 그나마 절반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방역수의사로 경험이 부족합니다. 전국 10곳의 대학 수의학과에서 한 해 평균 500명 안팎의 수의사가 배출되지만 상당수 인력이 수익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 쪽에 몰리고 있습니다. 돼지나 소처럼 다루기 힘들고 전염병 방역 등 업무는 많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 근무 여건이 열악한 이른바 산업동물을 담당하는 공직 수의사 자리를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. 실제로는 수의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반려 직장이 이제 너무 시장이 커가니까 수의사들이 이제 그쪽 그 시장으로 이제 다 가고.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병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방역 당국은 사실상 연중 내내 비상 체제지만 축산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의 수의사는 기피 직업이 돼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